안녕하세요. 7월 24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하늘, 물, 바람 등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꽃들도라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연의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면 빛, 하늘, 물, 바람, 동물과 식물들을 언급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창조주로서의 위대함과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의 삶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한 것이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이로 인해 낮과 밤이 교차하며 생명체들이 그에 맞춰 생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의 말씀을 묵상하면 저의 20대 초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첫 직장을 다녔는데 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햇살에 빛나는 가로수와 나뭇잎을 보게 되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며 빛나는 나무와 나뭇잎이 얼마나 이쁘던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을까 하며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일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던지 하루 종일 찬양을 불렀습니다. 24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며 바다에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머리로는 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어렵기도 함을 저희가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3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 일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라고 선포하고 34절에는 여호와는 내 기쁨의 근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1박 2일 동안 초등 5, 6학년인 이웃마을 여름나기 캠프를 진행하고 잘 마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은 한달 전부터 우리 찬양팀, 악기팀,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연습하면 할수록 매주 찬양 시간이 더욱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의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드디어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웃마을 여름나기 캠프 예배가 본당에서 시작되며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가슴이
너무 뛰고 기뻤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는 영상을 어느 선생님께서 찍어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는 영상을 정말 수없이 돌려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이웃마을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할 때가 생각납니다. 33절, 일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함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캠프 토요일 저녁 여자 친구들의 취침을 도와주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새 친구가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자신의 가족 모두가 이 교회를 다녀봤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웃으며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2년 연속으로 평창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교회 출석을 뜨문뜨문한 친구도 있었는데 작년 캠프가 너무 재밌었다고 이번에도 꼭 가겠다고 해서 참석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저는 이제 됐어. 전도사님은 이번 캠프에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34절에 여호와는 내 기쁨의 원천이심을 저도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캠프 후에 선생님들의 사랑과 격려로 또 한 번 모든 피로를 싹 잊을 수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여 지면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서로 사랑과 격려를 하는 곳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큰 기쁨과 새롭게 됨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함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